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정식 대면 경기로 열렸던 제56회 제주 도민체전이 오늘 끝으로 사흘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1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그동안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로 폐막식은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하키복장을 갖춰 입은 앳된 얼굴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심판이 퍽을 경기장에 내려놓자마자 잽싸게 가로챕니다. 동호인 클럽대항 저학년부 하키 경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쉴 새 없이 상대팀의 골대를 위협합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과 경기력은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저희 팀은 주니어부터 중등부까지 약 20명 정도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매 대회 때마다 2등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1등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체육관에서는 동호회 간 배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곳곳에서 위협적인 스파이크가 날아와 꽂히고 힘차게 구호를 외쳐가며 랠리가 이어집니다. 막상막하에 경기가 이어지던 순간 결정타를 때리며 승부가 판가름 납니다. 저희 매주 주말이랑 금요일마다 선배들이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저희들 함께 저는 3학년이고 1, 2학년 친구들이 같이 도와줘가지고 함께 일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흘 동안 이어졌던 제주 도민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이번 체전에는 선수부와 동호인부, 장애인 부문을 포함해 50개 종목에 1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해 폐막식은 축소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도민체전이 3년 만에 정식으로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